약이라면 얼마든지 있어. 말만 해. 아, 정말 이게 무슨 난리람. 최신의 전함이라고 해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이런 하늘 한복판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이완아님, 괜찮으세요? 아, 레비야. 혹시 날 걱정해서 와준 거야? 그런 거라면 고마워.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 괜찮으세요, 이완아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 그냥 좀 멀미를 하는 것뿐이니까. 딱히 다른 이상은 없으시다는 거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베로니카님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뭐야? 내가 아니라 그 여자를 걱정해서 온 거였어? 그 여자라면 멀쩡하니까 안심해. 안심하고 가서 차원적인 없애. 그게 네 일이잖아. 그리고 가서 시오구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전해. 아까부터 적색경보라고 계속 떠들고 있다고. 정신 사나워 죽겠으니까 그만하라고 전해. 알겠지?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저를 찾으셨습니까, 대원님?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면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우둔한 인간들과 동맹을 맺은 점일 것입니다. 제 뒤를 잇는 인공지능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이런 제 전처를 밟지 마시고. 쇼그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유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제 램스키퍼는 끝장입니다. 쇼그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램스키퍼를 지킬게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리 대원님이라고 해도 적들의 방어선을 뚫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에 반해 램스키퍼는 계속해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추락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유서를 쓰는 걸 막지 마십시오. 대원님, 반갑습니다.